노원구의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.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놀이공간, 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시설,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과 취업지원시설 등 동네 사람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데요. 서주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새 군과 새 당구대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마실을 나온 동네 어르신들. 친구들과 만나 실력 발휘를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. 여가를 즐길 수 있잖아요. 갈 데도 없는데 사실. 이제 나이가 많으면 뭐 산에 가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. 근데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여가를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. 같은 건물 1층에는 0세부터 7세까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. 아직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소방서와 병원 등 체험형 공간들이 흥미롭습니다. 길, 뭐 뷰티샵, 네, 북카페를 등등 예,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영유아 과정에서는 누구나 신청해서 오실 수 있고요. 저희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. 노원구의 새로운 복합 공간이 들어섰습니다. 상계역 인근에 지어진 중계 온마을 센터입니다.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의 가동과 나동 두 개 건물로 이어져 있는 센터. 온마을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동네 사람 모두가 함께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내부에는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,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조성됐습니다. 1층에는 손주가, 뭐 꼭대기에는 어르신이 쓸수 있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시설을 짓는 게 우리 동네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노원구만의 특화 형식으로 이렇게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 총 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된 중계 온마을 센터. 모든 세대를 위한 거점형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